뭐 작년부터 지금 뭐 애들하고 전혀 뭐 교류가 없이 사회성이 발달을 될 나이인데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많고 뭐 친척들 만나긴 하지만 예, 또 친구들과는 다른 거니까 예, 뭔가 애들도 이게 타격이 클것 같아요. 이렇게 되면 안될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 있고 또 학교에서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거를 뭐 대부분을 또 집에서 떠맡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. 아마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또 애들 그런 교육이나 발달 과정에 있어서 굉장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?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. 해결책은 없습니다. 뭐 코로나가 끝나야지 뭐. 예. 다른 거 없고요. 예. 자, 볼까요? 예, 최고의 아침 루틴 레시피. 첫 번째, 생산적으로 일하기 위해 준비한다. 두 번째, 할 일이 뭔지 그 전날 저녁에 적는다. 잠을 잘 잔다. 충분히 잔다. 일찍 일어난다. 책을 본다. 운동을 한다. 아침을 먹는다. 가장 어려운 일을 먼저 한다. 꾸준히 한다. 이 정도 되겠네요. 거의 다 아는 내용 아닌가요? 요즘에는 너무 뭐라고 하나요? 그런 뭐 특별한 뭐 지식 없이 모티베이션,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사람들이 그쪽도 이제 장사를 하고 막 시장이 너무 과포화된 것 같아요. 뭐든지 그렇지만. 예. 그래서 예, 뉴스에서도 떠들고 정보라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또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정보인데 다시 한번 얘기해 봤고요. 오늘은 제가 들고 온게 전기요금 비교예요. 이건 저희 집 지난달 전기요금입니다. 518와트 킬로와트 시 써서 518. 저 이렇게 어떻게 조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, 지금도. 예. 그렇게 해서 172.8링기 나왔어요. 아, 그리고 이게 한국 돈으로 46,800원 정도.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얘네들, 저희 정부에서, 제가 사는 나라 정부에서 준 돈이 여기 보시면 10.36 링기 빼줬고, 뭘 빼줬죠? 리베트. 예. 그냥 읽으시면 돼요. 얘네 읽다 보면 영어랑 비슷한 게 많아요. 또 디스카운 있죠? 디스카운. 뽀물리. 예. 뭐더 준다는 얘기죠? 구링기. 그래서 한 20링기 받았다 치죠? 20링기 정도 줬어요. 그래가지고, 그러면 20링기 해봤자 원래 금액이라면은, 한 52,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하고요. 예, 얘네들 보시면, 구간별로 있습니다. 구간별. 블록 타리프 보이시나요? 블록 타리프. 그래서 200와트, 킬로와트시, 100, 킬로와트시, 300킬로와트시 다 구간별로 이렇게 첫 번째는 0.218링깃, 예, 두 번째 200킬로와트시 넘었을 때 100까지는 0.33, 예, 누진제입니다. 누진제. 한국의 그 유명한 누진제가 예, 제가 사는 나라에도 있어요. 예, 특별한 게 아닙니다.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. 근데 어떻게 이렇게 조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왜냐면 여기 에어컨을 계속 돌려야 되고 낮에는 선풍기 3대, 에어컨 1대. 지금 뭐 거실에는 에어컨이 고장 났는데 예, 지금도 그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지금 통행금지 상태라서 지금 뭐두 달째 지금 못 쓰고 있는데 예, 2층에는 에어컨을 틀어놓고 하면은 내려옵니다. 냉기가 천천히 내려오고 그러면 낮에 대부분은 거실에 있는데 아주 밖에가 덥지 않는 이상에는 견딜만 합니다. 땀날 정도는 아닙니다. 예. 그렇게 쓰면은 에어컨이 그게 한 1kW시짜리 정도 되거든요. 시간당. 근데 이렇게 조금 나온 이유는 전 모르겠어요. 저녁 때도 그 에어컨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. 예. 땀이 삐질삐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사는 동네가. 아무튼 이 정도 518 예, 나왔다는 거. 그럼 한국을 볼까요? 한국은 이렇게 엄청나게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. 예, 역시 선진국답습니다. 선진국 들어갔다고 하죠, 한국은. 그래서 한국 전기요금은
똑같이 518kW 보이시죠? 예. 그리고 3자녀 이상. 저는 지금 뭐 4명 살기, 아니네요. 잘못 선택했네요. 예, 이걸로 뭐 혜택이 있을지 모르겠네요. 얼마나. 그렇게 한달 썼을 때, 74,780원. 예, 약간 비싸죠. 예. 그러니까 5만원에서 한 7만원. 그러니까 한30% 정도? 비쌉니다, 한국이. 예, 역시 비싼 나라, 모든 것이 비싼 나라. 대한민국. 수입만 싼 나라. 예. 그리고 저는 뭐 한국에서 장사를 해본 게 아니라서 여기는 장사하는 쪽이 더 비쌉니다. 가정용보다 장사할 때가 더 비싸요. 전기요금이. 구간별 이렇게 전기요금, 아까 말씀드린 여기 누진제 전기요금, 이게 훨씬 비쌉니다. 장사하는 데가.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. 예, 한국은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뭐 산업용을 선택해야 되는지 뭐 일반용을 선택해야 되는지 뭐 그거는 뭐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기 바라고요. 뭐 여기는 아무튼 뭐 가정용이 그래도 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싸게 돼 있다는 거, 예, 그거 말씀드리고 만약에 여기 이민 오시려는 분들 있으면은 참조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이상입니다.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. 아유.